드디어 2016년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막에 맞춰 몇몇 경기장도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Yes, begin again! 여기는 국내 최초 팔각형 구장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입니다. 4년 연속 우승하다 작년 두산에게 왕좌를 뺏긴 삼성라이온즈. 새롭게 단장한 구장에서 올해 다시 라이온킹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내 최초 MLB 방식의 팔각형 구장을 360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대로 미쳤다. 팬들에게 미친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입니다. SK 행복드림 구장은 더 역동적인 야구 중계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로 36m, 세로 24m 규모의 새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농구장보다 규모가 큰데요. 수평 140도, 수직 77도의 시야각으로 어떤 관람석에서도 왜곡 없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돔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곳은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경기장을 뒤덮은 지붕이 보이시나요? 실내지만 관중들이 답답하지 않게 반투명막을 사용해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날씨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는 일은 없겠죠?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올수록 시범 경기의 응원 열기도 더 뜨거워지는데요. 2016 한국 프로야구는 4월 1일 금요일 개막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